안녕하십니까. RFHIC 수소에너지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해외영업본부 김상진 팀장입니다. 세미나에 앞서 간략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라즈마 물리학 석사 박사 학위를 전공하였고, 이 관련된 응용 플라즈마 산업계에서 1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RFHIC의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인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어왔으며 엄청난 산업혁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탄소는 지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당장 줄여야 하는 시급한 인류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산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 중 하나가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먼저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 원소기호 H로 표시가 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입니다. 수소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은 가볍다와 우주상에서 매우 풍부하다, 이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소는 자연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물, 탄화수소, 또 다른 유기물질들에 많이 잠재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입니다. 인류에게 왜 수소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는 질량 기준으로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고갈에 우려가 없는 풍부한 원소입니다. 수소에너지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린 수소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볍게 실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중량당 에너지 함량이 가장 높은 연료 중의 하나입니다. 가솔린의 약 3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연소 시 소량의 물과 극소량의 질소 산화물을 제외하고는 오염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액화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파이프나 선박을 통해서 가스 형태로 운반과 저장이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탄소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이제 수소 생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를 추출해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생수소를 이용한 추출 방법입니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나프타 코크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연가스 계절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스팀 메탄 리포밍 SMR 방법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계절 방법은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하는 방식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황 성분이 제거된 메탄의 열과 촉매를 가해 고농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메탄과 수증기가 반응하여 이산탄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전기분해 방법입니다. 전기분해 방법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여 물분자를 산소와 수소로 전기분해하였고, 여기에서 얻어진 수소를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린 수소 생산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메탄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메탄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서는 이산탄소라는 탄소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게 한 방법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입니다. 암모니아는 최근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원소입니다. 보은장표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암모니아 합성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하버 보식법을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 방법입니다. 이 하버 보식법을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 방법을 스팀 리포밍, 수증기 계질 방법이라 부릅니다.
이 합업법식법을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 방법에는 메탄가스가 들어있는 바느기 안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고온고압의 조건을 형성을 시키고 이 형성된 압력 안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크고 더불어 이산탄소 배출이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탄소를 생성하지 않고 청정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플라즈마 열분해 방법입니다. 이 플라즈마 열분해 방법은 RF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챔버 안에 고온 플라즈마를 생성하게 되고 이 플라즈마 안에서 질소와 산소들이 이온화가 되면서 질소 산화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생성된 질소 산화물들은 금속 촉매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서 전기화학적 환원 과정을 거치면서 이산탄소가 생성되지 않는 청정한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열분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플라즈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고 고체, 액체, 기체에 의해 물질의 제4의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플라즈마는 우주에서 매우 흔하게 관측이 되며 우주 공간의 98% 이상이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자유 상태에서는 플라즈마는 번개나 오로라의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플라즈마는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소재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조명 산업 등 우리 주변에 매우 우리와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플라즈마를 온도로 분열을 한다면 아래 도표와 같이 왼쪽에 있는 저온 플라즈마와 오른쪽에 있는 고온 플라즈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온 플라즈마의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의 전자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고온 플라즈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온도가 상온의 온도와 같이 낮은 플라즈마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고온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온도가 섭씨 700도 이상의 온도를 형성할 수 있는 플라즈마를 의미를 합니다. 플라즈마의 전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RFIC의 GaN RF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고온 플라즈마 형성 기술입니다. 왼쪽 도표에 기재된 여러 방식의 수소 생산 방법의 화학 반응식에서 알수 있듯이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과 전기 분해법을 통한 수소 생산 공정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공정에서 공정 이후에 이산탄소가 부산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소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보면 전기 에너지 분해법은 플라즈마 열분해 대비 상당량의 전력이 필요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 부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수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적은 수소 생산 방법은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FHIC의 SSPA 제네레이터를 적용한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의 수소 생산 방법은 기존의 SMR 방식의 수소 생산 방법 대비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면서 기존의 수소 생산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차세대 그린 수소 생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열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은 수소를 생성함에 직접적으로 암모니아 및 메탄 분자를 플라즈마 에너지를 통해 이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농도의 수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은 플라즈마 발생과 동시에 수소를 즉각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성과 시동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가스를 분해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RFHIC는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칩 디자인에서부터 트랜지스터 생산 및 이를 사용한 파워 앰프 제품들과 에너지 시스템용 고출력 RF 제너레이터까지 인하우스에서 생산을 하는 원스텝 질화갈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RFHIC의 GaN SSPA 제너레이터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도표에서는 마그네트론 제너레이터와 GaN SSPA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GaN SSPA 제너레이터의 장점들은 최대 전력 1MW, 수명 10만 시간 이상, 디지털 운영 프로세스, 주파수 위상 제어가 가능한 기능들과 같이 마그네트론에서 구현할 수 없는 장점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수소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RFHIC의 RF 에너지 사업부는 청정 그린 수소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북아프리카 유럽의 수소에너지 전시회 대회팩 2023에 RFHIC가 참관합니다. 주요 에너지 기업, 솔루션 및 기술 제공자, 기타 에너지 전문가 분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 및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며 RFHIC의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 킨텍스에서 열리는 H2 및 2023 전시회에도 작년에 이어 참가 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